안녕하세요. 2020년 췌장암 수술을 받은 남인근 씨.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근 씨는 4년 전 난생 처음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새벽 시간이었는데 배가 좀 심하게 아팠고요. 식은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몸이 되게 추워지면서 오한 같은 게 좀 심하게 와가지고 응급실 간 다음에는 이제 배통증이 약간 좀 등 뒤로 가는 느낌? 갑작스러운 고통에 CT 촬영과 조직 검사를 진행. 검사 결과는 췌장암 3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동안 눈치채지 못한 것이 충격이 컸다는데요. 불만감 이런 거? 왜냐면 치료를 받고 바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한참을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도 있었던 것 같고 미래에 대한. 평소 장이 민감해 단순 장염으로 여겼다는 인근 씨. 하지만 그것은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췌장은 복통뿐 아니라 다양하게 경고를 주고 있었는데요. 허리 쪽에 이제 막 찢어지듯이 아프더라고요. 막 이렇게 잡아 찢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이제 허리가 아픈 건 이제 제가 배가 아프니까 늘상 이제 그런 줄 알고 배가 좀 조금만 차가우면 예, 차가우면 좀 배가 좀 많이 아픈 편이긴 했어요. 설사 증세도 많았고 그다음에 그 하혈 같은 것도 있었어요. 장염이 계속 감염성 대장증후군이 있었으니까 좀 그 증세인 줄 알고 많이 썼고. 힘겨웠던 췌장암 수술 후 약해진 위화장이 탈나지 않도록 남인근 씨는 식사 습관부터 고쳤다고 하는데요. 내가 고통받으면서 나 혼자 버텨내는 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이라든지 친구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같이 버텨내는 것만큼 더 힘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한이 나고 극심한 통증을 겪어서 응급실에 갔는데 네. 췌장염을 발견한 거고 근데 그게 또 췌장암까지 갔는데 그렇습니다. 발견했는데 그게 3기였다는 거죠. 네. 네. 전이가 될 수 있어서 위와 장까지 절제한 상황인데요. 네. 무엇보다 이제 살해자분께서 이 췌장에 머리 쪽에 암이 생겨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궁금한 게요. 이 췌장에 머리와 꼬리 쪽에 암이 생기는 게 전혀 다른 상황인 건가요? 교수님, 청 교수님. 네. 아, 모식도를 보면 이게 이제 뒷면에서 본 건데요. 이 앞쪽이 췌장 이제 머리 쪽, 중간이 체부, 아래쪽이 뒤쪽이 이제 미부가 되겠습니다. 이 췌장 두부 쪽에 종양이 생기면 이 담도가 췌장 두부 쪽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암이 담도를 막기 때문에 담도가 폐쇄가 일어나서 담즙이 배설이 안 돼서 황달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황달이 발생하게 되면 소변이 마치 혈류처럼 붉으스레해지고 눈자위가 노래지고 피부가 가렵기 때문에 환자가 자각 증상이 있어서 체부나 미부에 비해서는 비교적 병원에 일찍 옵니다. 그래서 환자분 사례처럼 다른 부위보다 수술할 수 있는 찬스가 좀 높아지죠. 이에 비해서 체부나 미부는 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췌장암이 고통이 심한 부분은 특히 체부가 되는데요. 체부에는 가운데가 예, 체부라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가 체부가 되었고요. 이쪽에는 네. 혈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경들이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이 종양이 체부에 생기면 신경과 혈관을 침범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통이 심하게 되죠. 가장 문제가 이제 미부인데요. 미부는 주변에 특별한 장기가 없기 때문에 복막으로만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병이 진행되고 나서야 체중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가장 늦게 발견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췌장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나마 머리 쪽이어서 발견이 네. 빨랐다 그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술을 하고 나서 아까 채식하는 모습도 보고 그랬는데요. 수술 후에 챙겨야 할 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박 교수님? 네, 사례자분을 보면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부위를 잘라내시고 절제를 하셨기 때문에 역류라든지 아니면 소화불량 더불어서 수술 부위에 염증으로 인해서 천공 등도 생길 수 있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꼭 챙기시면 좋을 점이요. 첫 번째는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받으셨다 그래서 계속 쉬시고 뭐 누워 계시고 이런 것보다는 뭐가 됐든 사회생활을 계속 하시는 게 좋고요. 일정하고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한 번 드실 때 충분한 채소와 육류를 섞어서 드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암의 치료에는 이 체력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췌장을 절제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소화가 잘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리파제라는 이런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나 이런 것들은 잘 분비가 안 되겠죠. 아니면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기름이 너무 많은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기름진 삼겹살이나 2 플러스 한우 이렇게 비싼 그런 한우들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혈당 조절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당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당을 섭취를 아예 안 하실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수술 전보다 반으로 줄이시고 우리가 당을 급격히 올리는 액상 과당이 들어간 사탕이나 아니면 청량 음료 등의 섭취는 피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저는 이 사례자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정말 건강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좀 경각심을 가져서 췌장이 뭐 검사를 해서 건강하다고 한들 이 건강할 때 더 췌장을 지키는 것이 뭔가 좀 건강을 지키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맞습니다. 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죠? 아니, 채용 씨 말처럼 네. 췌장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그래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그렇죠, 그런 그렇죠.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속담이 왜 이렇게 안 떠오르지? 자, 지금 저희와 함께 닥터의 경고 지켜보시는 분들은 혹시 나도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건강할 때 두루두루 지키시는 게 좋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이 닥터의 경고를 들으면서 저도 아, 당뇨병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야겠고 그렇다 보면 우리 생활 습관도 잘 점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은둔의 장기 또 침묵의 장기라서 오해가 또 그렇게 많아요. 췌장암. 네. 네, 그래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퀴즈 첫 번째 나갑니다. 자, 뚱뚱한 사람은 췌장암에 잘 걸린다인데요. 자, 서태훈 씨, 임수민 아나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땡. 땡. 정답 저부터 하겠습니다. 아, 예. 정답. 아, 벨로.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조금은 뚱뚱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성인병에 노출이 많이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요거는 네. 5가 확실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 5입니다. 왜냐하면 비만은 진짜 건강의 적이거든요. 맞아요. 네. 두 분이 한 마음으로 네. 5를 들어주셨는데요. 네, 정답은 뭔가요, 교수님? 예, 뭐 5가 아주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정답이 있긴 답이긴 한데요. 답은 5도 X도 아닌 세모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비만이 나쁘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 당뇨병, 뭐 나아가서 암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이긴 한데요. 저는 비만도 굉장히 나쁘지만 소위에게는 마른 비만이 굉장히 위험하고 나쁜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마른 비만은 체중이 정상이기 때문에 비만하다고 인지하지는 못하는데요. 몸에 근육은 하나도 없이 내장지방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오히려 이런 마른 비만 상태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대사질환과 암의 발생이 올라간다,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보다 조금 전 언급 주셨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의외의 답변이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 네. 교수님, 그렇다고 이 살찐 비만이 괜찮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 그건 물론 아니죠. 네. 네, 여러모로 비만은 좋지 않다는 저 점. 저 마른 비만인데 하나 올려야 될까 봐요. 제가 마른 비만이거든요. 아, 네. 그래요? 그 숨은 곳에 그 살이 좀 있었던 숨어 건가요? 숨어 있어요. 미실 짓고 네.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퀴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췌장의 무록이 췌장암이 된다. 아, 요거는요, 저부터 한번 정답을 말씀드려볼게요. 이 요즘에는 이 간이나 콩팥에도 무록이 생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정작 가보면은 뭐 큰 지장은 없는 무록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너무 우리가 우리 시청자분들 겁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이거 X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아니야. 이게 무록이 가끔 암으로 갑니다. 예. 저 그런 경우 봤거든요. 보셨어요? 아, 진짜요? 예, 주변에 있더라고요. 무록이었는데 그게 암이 됐다. 그럼 맞나 보네. 암이 될 수 있으니까 무록을 제거해라. 이런 말씀 의사 선생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헷갈리네요. 헷갈리네요. 진짜.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답은요, 네. 두 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모예요? 네. 아, 이러면 어떻게 맞추라는 거죠, 저희 다? 네, 그래서 사실 췌장에 있는 무록은요, 다 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으로 발전하는 무록이 있고요,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무록이 있습니다. 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일찍 진단을 해서 수술을 권고드리게 되고요.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물혹은 추적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 두 장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물혹은 가성낭종이라고 하는 암으로 췌장염이 생기고 나서 생기는 일시적으로 생겼다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 물혹이고요. 점액성낭종인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그 안에 점액이 찐득찐득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점액성낭종이 되는데 이 물혹의 경우는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권고드립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낭종이 진행돼서 암으로 되는 CT 그림이 되겠는데요. CT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모든 췌장에 있는 물혹이 다 암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또 암으로 발전한다 그래도 그것을 모두 다 수술하느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크기나 모양 그리고 진단 당시의 환자분의 연령, 전신 상태를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건강검진에서 초음파나 CT를 통해서 발견된 췌장의 물혹은 대부분 양성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지레짐작해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뵙고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뵈서 잘 상담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거나 추적 관찰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건강검진 했는데 췌장에 물혹 있다고 하면 너무너무 그렇죠. 놀랍고 무서운 맞아요. 일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포기하시고 그냥 병원 무서우니까 더 안 가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교수님 말씀대로 꼭 이게 정말 암으로 가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돌발 퀴즈 만나보겠습니다. 자, 췌장암 항암제 효과 있다. 네, 요거는 X. 네, X요? X 갑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췌장암이 항암제가 잘 안 듣는데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아, 네, 네. 죄송하지만 오늘은 그런 식으로 하면 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뭐예요? 저는 네모 가겠습니다. 세모가 두 번 나가기 때문에 네모. 네. 와, 기발하다. 네. 아니, 저 왠지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네모. 천문 교수님. 네. 아니, 또 저기 똑똑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30년, 지금 저도 세모를 네. 택하게 했는데요. 30년 전이라면 X가 맞습니다. 제가 과거 전공의 시절에는 교과서에 췌장암은 항암제가 안 듣는 암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췌장암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 변이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물론 지금도 항암제 잘 듣는 대장암이나 위암에 비해서는 항암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20, 30년 전에는 췌장암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암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매우 다양한 항암제가 개발되었고 그 효과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췌장암이 항암제 안 듣는 암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부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년 전 드라마 주인공들은 이제 췌장암에 네. 걸려서 이렇게 죽는 설정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없더라고요. 별로. 네. 그렇죠.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이 의학의 발달과 함께 항암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췌장암의 네. 생존율도 높아지고 그만큼 췌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수님. 이 실제로 수술할 수 있는 췌장암이 단 10에서 20%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췌장암의 가장 좋은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수술할 수 있는 병기는 1기, 2기인데요. 비교적 초기죠. 1기, 2기는 종양의 크기에 상관없이 다른 부위에 전이가 없고 혈관 침범이 없고 림프절 주변 림프절이 없거나 있어도 3개 미만인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서 있어서는 수술을 하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3기는 이 종양 자체가 주변의 혈관을 침범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특히 동맥입니다. 네. 이런 경우를 국소 진행형 췌장암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 암이 혈관을 부분적으로 침범했다면 선행적으로 항암제를 치료해서 종양을 줄이게 되면 이 종양이 혈관과 떨어지게 되면서 근본적인 치료인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 자체가 종양의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다른 장기로 전이가 있는 경우는 처음부터 수술은 불가능하고 이럴 때는 항암제를 치료하게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항암제도 과거에 비해서 효과가 좋아졌기 때문에 비록 4기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박 교수님. 네, 참고로 요즘에는 여러 가지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 자체를 공략하기보다는 암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좀 조절하면서 환자분들의 삶의 질과 고통을 조절해서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차후에 오는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치료들이 되겠는데요. 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왼쪽에는 플라스틱 관으로 암으로 덮인 부분을 좀 개통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오른쪽은 금속 관으로, 즉 이 관이라고 하면 스텐트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해서 시술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술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을 직접적으로 공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의 고통을 줄여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까 천영국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항암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항암 치료가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술들이기 때문에, 진단 당시에 3기나 4기, 비교적 말기 쪽에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치료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